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드디어 30살이 됐습니다. 드디어 이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그 목적을 쫙 발표하는 것이 소위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래서 이 산에 오르셔서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다. 이 옛날부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 산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성전도 다 어디에 지어요? 산에 짓습니다. 그 자고로 어느 민족이든지 다 이 산 제일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아테네 가도 신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다 어디 있어요? 그 산 위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도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산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산 위에는 뭐가 있었다? 성전이 있었다. 그럼 그 성전은 뭐 하는 데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야. 누구에게? 신에게. 그 예수님이 왜 이렇게 처음 이제 막 요즘 예술계 식으로 하면 데뷔하는 거. 우리 데뷔 드디어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것이 산에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가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성전. 또 다른 말로 하면 성전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제사를 드렸던 그 성전은 바로 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예수께서 말하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다. 그럼 너희가 나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 나는 사흘 후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말을 상징적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가서 제사 지내고 그렇게 귀중하게 성스럽게 생각하던 성전이 바로 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대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킨다고 웃기지 마라. 이 말은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 못 알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것이다. 예수님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전은 바로 나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면 성전에서는 뭐 하느냐? 제사를 한다. 그럼 무엇대로 제사를 하느냐? 모세 율법에 제사법이라는 율법이 있어요. 그 율법대로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서 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럼 제사의 내용은 뭐냐? 제사의 내용은, 그 성전 자체가 예수님이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또 누구를 나타내고 있는 거겠어요? 예수를.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이 있는 것은 앞으로 이 성전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서 이제 제사 지낼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죠. 그렇죠? 예수가 제물로 오신다. 그 제물이 바로 어린 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도 누구예요? 예수다. 그래서 어린 양이 와서 너희들 모든 인간들 본성이 악한,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기는 커녕 네가 가장 이 세상에서 사랑한다는 네 아내에게도 삐지는 너 같은 본성 때문에 너는 내가 가만 놔두면 그냥 결국 죽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그래도 나는 그런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 대신 죽어서 너를 나중에 죽은 너를 부활시켜서 새로운 천사와 같은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에요. 그게 제사예요. 즉, 모세 율법에 나오는 제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제사하고는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란 우리 인간이 복을 받으려고 신에게 뭐예요? 와이로를 드리는 그것이 제사의 주제예요. 모든 이 세상에 신들에게 바치는 제사는 인간이 신들에게 잘 해드리면, 잘 모시고, 잘,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 대가로,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잘 해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 남편을, 회사에서 진급을 시키지. 그러면 네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네 아들을 서울대학교에 붙여줄게. 네. 이런 식의 제사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온 제사는 하나님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내가 내 아들 어린 양 예수를 보내서 너희들 대신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예, 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제사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제사는 거꾸로예요. 이 세상의 제사는 너희 인간이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내가 그 대가로 잘해줄게. 하나님의 이 성경에 나온 제사는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고 너희를 꼭 천국에 데리고 가겠다는 뭐예요? 약속. 그래서 그게 구약이에요. 예수님 올 때까지의 약속이야. 그쵸? 그건 이제 예수님 오셨으니까. 우리들에게는 그게 무슨 약속이 됐어요? 옛 약속. 그래서 옛 언약. 구약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구약은 다 약속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네, 지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뭐예요? 왔다라는 것을 발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매일매일 저 이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어린 양이 나다. 그 어린 양이 어린 양인 내가 너희를 대신해서 죽으러 왔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약속 지키러 왔다. 라는 것이 마태복음 5장이에요. 박수. 멋있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어디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에 올라가 앉으시. 자, 내가 이제 죽으러 왔다.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라는 그런 뜻을 우리가 비주얼하게, 예? 눈으로 보이는 상징을 그대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성전에서 피 흘려 죽는 어린 양, 이 저분이구나. 저분이 드디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러 오셨구나. 그게죠. 그 마태복음 5장 1절이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마태복음 이 5장을 이 산 그래서 산상수훈이라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팔복이라 그래요. 왜?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 네. 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8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8가지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이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여러분, 복이 뭔 줄을, 우리는 복 그러면 내 욕심을 채워주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 내가 출세하고 싶으면 출세복. 돈 벌고 싶으면 뭐예요? 돈복. 여자들이 줄줄 따르는 거를 여복. 아주 고약해. 아시겠죠? 이 복이라는 말을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고 있을 만큼 우리는
본성이 걸러먹은 거예요. 복이란 게 뭐냐? 복은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이 세상 와이로 먹는 하나님이 아닌, 즉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닌, 정말로 나를 위하여 대신해서 죽어주시고 나에게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 하나님을 받는 것이 복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성전이다. 내가 그 어린 양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서 너희에게 영생을, 복을 주러 왔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5장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을 자꾸 팔복이라 그러면 그러면 이 말이 안 돼요. 여덟 가지 복이 아니야. 자, 그러면 복이 뭔가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곳이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무엇이다? 영생이다. 영생이 복이지. 우리 아들이 서울대학 붙어가지고 삼성 들어가가지고 맨날 나는 삼성맨이야 하면서 하나님도 모르고 월급 많이 받고 사는 게 복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예요, 사실. 하나님하고 돈하고 모욕. 그래서, 자, 생명, 영생, 생명입니다. 복은. 그렇죠. 자, 이거를 알고 이 마태복음 5장을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여기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생명.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이 뭐로 변해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성전이라고도 그랬고,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복이야. 복이, 복 그 자체가, 생명 그 자체가, 진리 그 자체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생명이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켜서 죽은 것도 살리시고, 그렇죠? 우리의 망가진 유전자들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인간으로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을 하나님은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완전히 치유해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잘 나오시고, 헌금도 잘 하시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거 참 슬픈 얘기예요. 예. 그 참, 사람들이 슬프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적이죠. 그렇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잘하면 복을 받는다.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조건적인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 자체가 사랑이고, 그 사랑이, 하나님 그 자체가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말씀이란 것은 뭐를 나타내고 있어요? 생각을 나타내고 있잖아. 우리 어떤 뜻을, 어떤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을 종이에다가 쓰면 그게 말씀이야. 입으로 하면 말씀이고 종이에다가 쓰면 말씀이 글자로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그래서 성경을 무엇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고 했잖아. 예. 그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바로 그 성경이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돼.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는 깊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면서 꺼졌던 유전자들이 반짝, 반짝 켜지고 있어요. 여기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자, 이 세상은 완전히 조건적 사랑으로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예수님이 생명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둠, 조건적 사랑이 뭔지, 무조건적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오히려 무조건적 사랑을 뭐예요?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상에 와도 그거는 틀렸기 때문에 죽이려고 한다. 이 말. 자, 그래서, 네,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쉽게 마태복음 5장 1절을 한마디로 줄이면,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주러 왔다. 그 빛이 너희를 살릴 것이다. 영생을 줄 것이다. 또는 나는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드디어 공개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아주 예수님이 이제 자기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와서 내가 뭐를 하러 왔는지를 탁 발표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절을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그 성경이 좀 웃겨. 아니, 입을 열어, 그냥 뭐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르치려면 말을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가르쳐 가라사대 해도 충분히 돼요. 아시겠죠? 근데 왜 구태여? 우리를 바보 취급하는 거예요. 입을 누가? 아, 가르치면 입 자연이 열리는 거고. 그 성경은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씁니다. 일부러 이렇게 쓴다는 말은 입으로.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실, 흙이라는 말은 사실은, 뭐, 우리가 땅, 뭐, 파서 그 흙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흙은 사실 화학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원자로. 이렇게 원자. 우리 몸은 다 이 세상 무엇이든지 다 뭘로 만들어졌어요? 원자입니다. 우리 사람도 원자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은요 본질은 다 원자야. 그거를 흙이라고 편의상. 왜 사람들이 원자라 그러면 모르니까. 그래서 흙으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원자입니다. 그래서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버립니까? 흙으로 원자가 돼 버려. 그래서 원자를 우리가 입자라고 불러. 입자. 우리가 나중에 부활해서 천사와 같이 되면 그때는 원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그때의 상태, 천사의 상태를 요즘 물리학대로 하면 양자예요. 양자. 양자는 입자이기도 하고 뭐예요? 파동이기도 해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 지금 이 원자로 만들어진 우리보다 뭐야 물리학적으로 한 차원 위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야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존재,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천사라는 존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근데 원자 덩어리에 불과해. 그렇죠? 그러니까 유전자도 다 뭐예요? 원자입니다. 다 원자 종류가 한 100. 그 옛날에 주기율표 여러분 배웠잖아요. 주기율표. 그 103가지의 원자로 모든 물체가, 그래서 원자가 모이면 뭐가 돼? 분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게 다 분자가 모인 거예요. 근데 다 나중에 따져보면 단백질이든 지방이든 탄수화물이 다 뭐예요? 결국 원자야.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 몸은 사실 이렇게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각종 단백질로. 자, 그래서 자, 그래서 그 원자 덩어리에 불과한 인간. 세포를 만들고 그 세포 안에 유전자를 원자로 만들어, 이제 유전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자를 탁탁탁 붙여가지고 핵산이라는 분자를 만들어야 돼. 다시. 그래서, 자,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물도 분자예요. 그렇죠? 물은 산소,
원자 두 개하고 수소 원자 산소 원자 한 개하고 수소 원자 두 개를 갖다 붙이면 물분자가 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분자를 또 탁 조립을 하면 이제 뭐 단백질 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뭐를 불어넣으셨다? 예, 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아담이 흙으로 만든 인간이 살아났다. 네,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기는 어디로 나와야 돼? 입으로 나와야지. 불어넣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려면 말씀이 나와야 돼. 그렇죠?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이요. 그게 복이야. 그렇죠? 그거를 이제 주시는 거야. 그러면 아담이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말은 지금 모든 인간들은 그 죄, 그 못돼먹은 본성으로 어떻게 죽어 있다. 그 죽어 있는 죄인들에게 뭐를 불어넣는 장면이야? 생명을 불어넣는 그 복. 그래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입을 열으셨다. 그래서 그 입에서 생명이 되는 말씀이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참 의미심장하고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제일 재밌어. 예, 알고 보면요. 여러분 김만배가 268억을 어쩌고저쩌고, 그거 알아봐야 뭐예요? 집값이 어떻게 되면 어떻게 떨어지고, 그거 다, 이 세상 일들은 지나갈 일들이야. 머물러 있는 게 하나도 없어. 다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1차 세계대전, 지나갔죠. 2차 세계대전, 지나갔죠. 다 지나가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 일들은 다 아무것도 아니야. 오로지 영원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 생명. 박수. 네. 네. 자,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 한마디가 다 어떤 그 속에는 귀중한 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입을 열어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정말 이 군중들을 모아놓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여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목적을 딱 발표하는 제1성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요거를 심령이
심은 마음 심자고 영은 여러분 다 아세요. 그렇죠? 영. 영이 가난한 자다. 자, 그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놓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뭐요? 복을 줄 것이다 이 말.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석하도록 번역도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네가 복을 받고 싶어?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라. 그러면 복을 주지. 이게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렇죠? 이렇게 읽으면 아무런 가르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하시는 분들이 심령,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긴 받아야 되겠는데 심령이 가난해야 준대. 그러면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에게, 그러니까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목사님,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준다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 그러면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마음의 욕심을 비우는 겁니다. 그러면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욕심을 안 내야 되겠네요. 마음을 비워야 되겠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분노 혹은 걱정, 근심을 다 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비우면 된다. 그럼 저한테는 그 말이 어떻게 들려요? 그러면 마누라한테 삐져도 복 못 받겠네. 그럼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삐져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복 받는다는 것이 힘들어, 안 힘들어? 그래서 성경 잘못 읽으면 아주 힘든 사람이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밖에 없도록 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저는 옛날엔 성경 바로 입문했을 때, 배우기 시작했을 때는 이거 조건적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애통하는 자는 애통을 해야 복을 준다네? 뭐를 애통하는 거야? 난 애통할 거 없는데. 애통이 뭐예요? 슬퍼하고 고통스러워. 그럼 복 준대. 말이 돼야 안 돼요. 복 받으려고 막 애통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벌써 이 첫 3절, 4절만 봐도 이 성경 번역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이 번역이 틀렸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맞는 말 같아. 그런데 애통하면 복 받는다는데 그 뭘 애통하냐? 그러면 막 헷갈려 지금 분명하게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제 돌아가요. 영어 성경에는 자, 어떻게 시작해요? Blessed. 이렇게 됐어요. Bless는 복입니다. 복. Bless. Bless. Bless는 명사로 보면 이거는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은 뭐예요?
생명. 그렇죠? 그 생명은 바로 누구요? 예수.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요거는 동사이기도 하고 명사이기도 합니다. 동사로는 bless 하면 뭐예요? 복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God bless you. 하나님이 you 당신에게 복 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God bless you.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일이 잘 돼가지고 너무너무 기뻐. 그러면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이, God, 하나님이, blessed, blessed 하면 뭐예요? bless는 복 주는 것을 얘기하고, blessed는 복 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셨다. you. 하나님이, 그래서, God bless you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God blessed you. 또는, you are so blessed. 당신은 너무나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이야. 당신은 복이 너무 많이, 복을 많이 받으셨군요. You are so blessed. 아, 참 좋으시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blessed는 뭐예요? 복 받은 이 말입니다. 복을 받은. bless는 복을 준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할 때도 blessed. blessed는 복을 주셨다. 자, 여기도 뭐예요? 복을 blessed 하면 복을 주셨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면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 윤영희 딸에게 복을 주셨으면 영희 씨는 어떤 사람이에요? blessed, 영희는 복을 받은 자죠. 그 복을 받은 자라고 할 때, blessed. You are, 영희 씨, you are blessed. 그럼 복 받았어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blessed는 복 받은 자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을 줄여서, 주어, 뭐, 이거 빼고, 복 받은 사람은, 복 받은 자들은, 이런 자가 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복 받은 자들은, 영이 뭐예요? 이게 영이죠. 심령. 영이 poor. poor는 뭐예요? 가난하다. 복을 받은 자들은 영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 가난하면 복을 받는다가 아니고, 복 받은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심령이, 복 받는 자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뭐, 그러면 그 말이나 심령이 가난해야 뭐예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뜻하고는 다른 뜻이에요. 왜? 복을 받아야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뭐예요?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박수. 예. 마음에 욕심이 없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 그러면 그 욕심을 언제 비울래요? 비워질까 안 비워질까? 우리 본성이 욕심인데. 그래서 욕심을 다 버리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고 그렇게 돼야 하나님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면 복 아무도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아 나는 본성이 본래부터 악했어. 그 욕심으로 꽉 차 있었는데 이건 이 욕심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아 내가 이만큼 돈을 벌고 싶었는데 요만큼밖에 못 받았어. 그럼 스트레스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다 뭐라 그래? 그러면 본래 인간들은 다 욕심을 가지는 것이 뭐예요? 그게 인간이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욕심을 많이 냈냐? 적게 냈냐? 그 차이로 우리가 뭐,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악하고, 그렇지만은, 자,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은, 이라는 말은, 복은 결국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자기의 마음이 뭐예요? 영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다. 여기서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이 없구나. 악령이 가득해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 이때까지는 내가 악령이 가득해서 욕심을 부리고 살았다고 내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여길 수가 없었다. 왜? 사람이면 다 욕심이 있지. 이러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정상이지. 그래서 욕심이 많고 그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사람들은 뭐, 야,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네.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와, 나는 성령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구나. 사랑은 없고, 그저, 저도 옛날에, 그렇게 돈을 잘 벌면서도, 그렇게 수영장도 있고, 막, 그렇게,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캠핑카도 있었고, 산에 별장이 있고, 그 밤스프링이라는 그 사막에도 별장이 있고, 그랬어요. 보트도 있고, 세상에. 그렇게 살았어도, 마음이 텅, 아, 친구들하고 불러가지고, 왜 친구들 불러? 나는 이렇게 산다. 그거 폼자 부르잖아요. 취해가지고, 그러고, 아, 다들, 아, 고맙다, 상구야. 그러고 다 떠나고 나면, 허무해. 공허할 뿐이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제가 옛날에 자주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모를 때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렇게 공허하죠?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 만나니까, 공허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이 다 들어오니까, 아, 내 건강도 유전자들이 다 켜지고 그래서 그 15가지나 되던 병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기쁘고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을 가르쳐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모두 다 천국에서 우리가 천사가 돼서 뵙고 싶고, 그런 거. 말씀 하나하나가, 자, 너무나 기뻐요. 그래서 깊이요. 깊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번역을 다시 하면, 복을 받은 자들은 blessed. blessed라는 복을 주셨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주셨으면 나는 무슨 자예요? 받은 자죠. 그렇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는 복을 받은 자는 이 말이에요. 복을 받은 자면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와, 내가 이때까지 정말로 성령이 하나도 내 속에 없었고, 나는 죄인인 줄도 몰랐고, 나 같은 사람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생각했구나. 정상을 넘어서 뭐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구나. 예수를 받아들이면, 복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렇게 깨달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돼. 애통하는 자가 자를 복 준다는 말이 아니고, 복을 받으니까 뭐요? 아, 과거에 나는 정말 뭐요? 갔잖아. 그렇죠.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그런 인간으로서 맨날 목에 힘주고, 돈 없는 사람은 멸시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그런 인간이었구나. 그런 인간을 나는 이때까지 뭐예요? 내 딴에는 훌륭한 인간이라고 생각했구나.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람도 현대의학으로 병을 고친다고, 고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의과대학에서 배워서 알았어. 의과대학에서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희들은 교수님들이 우리 양리학을 배울 때, 양리학 그 과장 교수님이 약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야. 약이라는 것은 병으로 나타난 증세, 현상은 일시적으로 뭐예요? 완화시켜 줄 뿐이야. 라고 교수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리고 약에는 다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배웠고. 그래서 결국 병을 낫기 위해서 의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예요? 돈 벌어서 투자하고 돈 더 벌기 위하여 의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랬구나. 그렇게 팍 깨달으니까 결국 뭐예요? 뉴 스타트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병을 고치는, 즉 하나님의 입으로 불어넣었던 그 말씀, 그래서 죽어있던 아담을 살리셨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병을 고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는 것이 뉴 스타트 아닙니까? 그래서,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자, 그래서 심령이, 복을 받으면, 심령이 가난한 자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런 사람에게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바로 네 거야 라고 하시고, 아, 나는 정말 애통한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위로를 해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지금이라도 상고야, 나를 만났잖아. 복을 받았잖아. 내 아들 예수를 받아들였잖아. 그러니까 너무 애통해하지 마. 그리고 네가 이렇게 부족해도 천국은 너를 위하여 존재해. 와, 이게, 천국은, 여러분, 뭐, 여러분이 착해서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안, 그런 얘기는 아무한테도 못 해. 그래서, 아,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애통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구나. 그걸 믿는 그 믿음을 복이다 이 말이야. 뭐 그게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계속 5절, 6절 이제 쭉 제가 계속 해석을 쉽게 해드리겠습니다.